자, 두 번째로 공유 필드를 위한 스태틱이라는 예약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스태틱이라는 지정 예약어는요, 저희가 데이터 값을 공유하기 위해 선언한 공간이라고 되어 있고 멤버 필드로만 가능하다. 요걸 적어둔 이유는요, C 언어 공부하신 분들은 멤버 필드 말고 지역 변수의 개념으로도 스태틱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구별하시라고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 공부하신 분들은 혼돈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스태틱이라는 것은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다라는 것이 먼저 선언되어 있고요. 그 밑에 내용 보시면 클래스 이름으로도 접근 가능하고 객체 발생 전에 메모리를 할당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려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 아까 설명하던 것좀 지우고요.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관련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은행 클래스는 JBank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봅시다. JB. 자, JBank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고객이 한명 찾아가면 그 은행의 고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간단한 멤버로서 일단 그 사람의 이름 name, name. 다음에 그 사람이 저장할 돈. 돈을 DO에 놨까요? 돈. 자, 돈하고요.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저축하게 되면 이제 이율이 특정 이율이 결정될 거잖아요. 그해 이율이 얼마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율이 결정될 건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은행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이름하고 돈하고 이율을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 한 명이 딱 이래 이 은행에 이제 그 저축을 하러 왔어요. 저축을 하러 왔는데 이게 1990년대 초반 초반이라고 하는데 이때 은행이 한참 그 뭐지 잘될 때였어요. 잘될 때여서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이쪽 은행에 돈을 저축하기 위해서 1,000원을 들고 왔습니다. 자, 1,000원이라는 금액을 딱 들고 와서 딱 보니까 이 당시 은행이 잘 나가던 때라서 연이율을 0.7%를 주겠대요. 많이 주죠. 그래서 많인가요? 모르겠다. 자, 그래서 0.7%라는 이율을 요렇게 줬고요. 이 사람이 이 은행하고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5년이 흘렀습니다. 1995년이 됐어요. 근데 은행이 좀잘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IMF가 막 올라 그러고 그래갖고 힘들어졌죠. 힘들어지니까 이때부터 95년도부터 통장을 발생시킨 사람들은 이율을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이렇게 통장 개설하겠다 하면 1,000원을 딱 들고 왔어요. 1,000원을 들고 왔으니까 은행에서는 0.3% 이율을 주겠다 해서 0.3%로 이율을 딱 내린 상태로 통장을 개설하게 만들었어요. 자, 다음에 2000년이 됐어요. 2000년이 되니까 경기가 좀 풀린 거예요. 경기가 풀려갖고 C라는 사람이 통장을 개설하러 욜로 타고 왔어요. 이 은행에. 은행에 왔는데 C라는 사람이 역시 1,000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딱 저축을 하러 왔는데 이 당시 이율이 조금 경기가 괜찮아졌다고 0.5%의 이율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장을 개설하도록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90년대에 온 사람, 통장 개설한 사람이 당시 0.7% 이율을 주겠다 해갖고, 이 정도 이율 괜찮겠다. 0.07%겠죠? 뭐0다 빠졌네. 모르겠습니다. 자, 해서, 이만큼의 이율을 주겠다라고 해서 딱 가갖고, 그 이율만큼의 그 혜택을 막 보면서 통장 개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5년이 지나서 은행이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져갖고, 0.3%로 이렇게 내려갖고, 새로 통장 개설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쳐요. 이때까지는, 이 은행에서 이 사람들의 이율은 일단 그 뭐지 안 건드리면 우리한테 좋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이 미리 개설한 사람들한테는 0.07% 이율을 계속 주게 되면 은행이 좀 힘들어지겠죠. 뭐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다음에 2000년대에 은행의 경기가 좋아졌어요. 경기가 좋아져갖고 요때부터 통장 만드는 사람한테는 0.05% 이율을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 뭐가 됩니까? 그죠?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5년이나 먼저 거래를 일찍 시작했는데 이 사람 이율은 0.03%로 그대로 놔두고 새로 통장 만든 사람은 0.05% 이율을 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통장 해지시키고 다시 또 2000년대 돼갖고 새로 B라는 사람이 통장을 오픈하는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이율이 딱 결정되게 되면 90년도에 0.07% 됐을 때는 0.06% 계속 가다가 95년도에 0.03%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던 그 당시에 가입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0.03%로 다 이율을 내려야 됩니다.
내려야 됐다가 다시 또 2000년대 갖고 이율이 올랐어요. 0.05%로. 그러면 다시 또 내렸던 사람들 다 다시 0.05%로 올리고, 이 사람도 처음에 만들 땐 0.03%지만 새로 만든 사람보다 손해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도 0.05%로 또 올려야 된다고요. 이러다 보면 지금 제가 한명한명한명 이렇게 했는데, 은행에 고객이 3명이면 은행 망해야 되죠. 10년 동안. 그래, 이 안에 고객이 몇 명일까요?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수십 명, 수백 명, 이 단위도 아니죠.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공간을 전부 다 0.05로 바꿨다가 0.03으로 바꿨다가 뭐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은행에서 프로그램하는 사람들 상당히 귀찮아지겠죠. 해당 데이터들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렇더라면 이렇게 개개인별로 공통적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어차피 이율이야 은행에서 딱 정하는 거니까 A라는 사람도 0.05여야 되고 B라는 사람도 0.05, C라는 사람도 0.05처럼 다 똑같은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아 물론 뭐 특별한 고객을 위해서 다르게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우수 고객 뭐 이런 거요. 일단은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다 똑같이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더라면 이걸 다 바꿔주는 그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이렇게 객체 하나하나가 발생될 때마다 서로 따로따로 공간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개념 없애고요, 공간을 은행이라는 이름, J뱅크라는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간, 이율 공간을 하나만 딱 만든 겁니다. 만들어 놓고는 A라는 사람도 통장 만들어도 요 이율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B라는 사람이 통장을 만들어도 요 이율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C라는 사람이 통장을 만들어도 요 이율을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통장 만들었을 때 0.07%였다. 그럼 0.07 해놨다가 은행 이율 떨어졌을 때 사실 요 공간만 뭐 하면 됩니까? 0.03으로 바꾸면 모든 사람이 0.03으로 바뀌는 거죠. 다음에 C라는 사람이 2000년대가 돼갖고 0.05%로 다시 올랐을 때도 요 공간만 이율을 딱 변경시키게 되면 모든 사람이 변경된 이율을 이제 그 적용되어 이율에 적용되어갖고 처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클래스를 만들 때 해당 클래스의 객체가 하나씩 발생될 때마다 그 객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요거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뭐냐면 공유 필드를 위한 스태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의를 하자면 하나의 클래스, 우리 방금 전에 J뱅크 했었죠. J뱅크와 같은 하나의 클래스로 발생된 모든 객체들이 데이터의 값을 공유하기 위해서 선언하는 공간, 뭐 그러한 공간이 스태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러한 예하고 똑같은 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제를 만들어 보시면, 자, 두 번째 예제가 만약에 J뱅크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자, 해놓고 이메일 클래스 exam 언더바 02 언더바 서브 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시켜놓고요. exam 언더바 02 언더바 서브 es는 new exam 언더바 02 언더바 서브. 자, 요 사람이 만든, 일단 여기에 private string name, private 더블 돈, 다음에 private float iyul 이율, 뭐 이러한 식의 공간을 만들어 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사람이 통장 만들 때, 다음에 02 언더바 서브 ES1이라는 사람이 통장을 만들 때,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생성자가 요런 게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02 언더바 서브라는 생성자, 스트링 네임 가지고, 더블 돈 가지고, 다음에 플로트 이율 가지고, 디스.네임에다가는 네임, 디스.돈에다가는 돈, 디스.iyul에다가는 iyul. 자, 요렇게만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라면, 여기에 A라는 사람이 1000원을 가지고 왔어요. 다음에 이율은 0.07%로 통장을 딱 만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람, 7F죠.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역시 1000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0.05%의 이율을, 0.03%의 이율을 받겠다 라고 해서 요렇게 통장을 개설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0.07% 받는 사람하고 0.03%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번 할 때마다, 바뀔 때마다 요 사람의 값을 또 바꿔줘야 되고, 또한 명이 더 생기면 또요두 명의 값을 또 거기에 맞춰 바꿔줘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요걸 좀 공통적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죠? 스태틱이란 이름으로 공유를 시키게 되면 요 모든 객체들이 뭐할수 있느냐? 요한 공간을 공통적으로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한번 출력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태틱을 뺀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시켜 봅시다. 퍼블릭 디스플레이라고 해요. 퍼블릭 보이드 디스플레이죠? 자, 하셔서 system.out.println 이름이 네임이고요. system.out.println 돈이고요. 다음에 system.out.println 다음에 iyul 이율입니다. 자, 물론 앞에 전부 다 디스가 생략되어 있죠, 여기도. 그렇죠? 생략되어 있는 건안 적으셔도 되겠지만 적어 주시는 게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일단, 요 사람일 때 ES 한번 출력해 볼까요? DISP 라고 했습니다. 해놓고, 밑에 와갖고는 이 사람이 한 5년 후에 다시 또이 사람이 온 거예요. 왔을 때 ES도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ES1도 한번 찍어보면,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둘다 찍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A라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요 사람만 찍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둘다 있으니까 둘다 한번 찍어보면 될 텐데, 요 사이에 한줄 계행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어떠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냐면, 자, 다음과 같이 제일 처음에 이 사람 있을 때이 사람 0.07%, 다음 B라는 사람 들어왔을 때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찍어봤는데 역시 0.07% 0.03% 이율이 변화가 없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두 개가 동시에 관리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적어줄 수 있다고요? 스태틱이란 예약어를 적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태틱이라는 예약어를 적어주시게 되면,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지금 현재 상태를 잘 보세요. 0.07, 0.07, 0.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 관리되도록 만들어 놓고 실행을 시켜보면, 제일 처음에 이 사람 들어왔을 때는 0.07%였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들어오니까 두 번째 사람 간판 바꿨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0.03, 0.03. 이러한 식으로 공통적으로 다 바뀌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세 번째 사람도 여기에서, 밑에서 세 번째 사람을 만들고 두 번째라는 객체로 만들고 다음에 C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때 요 사람의 이율이 0.05%였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는 ES도 한번 첫 번째 사람 것도 한번 찍어볼 거고 다음 두 번째 사람 것도 한번 찍어볼 거고 다음 세 번째 사람 것도 이렇게 한번 찍어본다라면 요 사이에 System.out.println 구별을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그럼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사람만 있을 때 0.07% 이율이 그 당시 은행의 이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은행이 잘못되었고 좀 이율이 낮춰졌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변경되어 갖고 이렇게 낮춰졌고,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사람 들어왔을 때 은행 경기 좋아졌다 그랬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전체가 다 똑같은 공간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 같이 데이터가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다 0.05%가 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스태틱이라고요. 스태틱이라는 글자 없을 땐다 따로따로 공간이 관리되겠지만 스태틱이라는 공간이 생겨나게 되면 다 같은 공간이 참조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메모리상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메모리상으로 표시할 수 있냐면 위와 같이 되어 있는 요 데이터가 좀 화면 좀 지우고요. 자, 어떻게 메모리상에서 관리가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역 했을 때첫 번째 사람의 주소가 기억될 공간 하나 만들고요. 두 번째 사람의 주소가 기억될 공간, 세 번째 사람의 주소가 기억될 공간이 이렇게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있다라면 첫 번째 사람을 위한 이름 공간하고 그 다음에 돈, 그러니까 이름하고 네임하고 돈하고 저장될 공간 여기는 여기 첫 번째 사람께 관리가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사람의 이름과 돈의 공간은
두 번째 공간인 요 공간이 관리를 해주게 될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사람의 공간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리가 되도록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율 공간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면 이율 공간은 콘스탄트 영역, 여기에 스태틱 데이터가 선언되는 영역입니다. 요 공간에 하나만 딱 잡히고요. 여기서도 누구를 여기를 참조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누구를 여기를 참조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여기를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요한 공간만 데이터가 싹싹 바뀌어 주면 뭐가 됩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데이터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 이건 클래스가 틀려지면 뭐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클래스로 발생된 객체에 한해서 같은 하나의 공간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게 바로 스태틱이라는 공유 개념이다. 뭐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더라면 이러한 스태틱 공간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그건 메모리의 특징인데요. 요 영역에 나타나는 메모리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딱 할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것은 객체가 한 명도, 은행의 고객이 한 명도 없더라도 요 스태틱 이율 공간은 하나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이율이라는 공간은 보통 여기서 초기화를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초기화를 시키느냐라고 하면 바로 스태틱 초기화 구문에 의해서 초기화를 시키게 되는데요. 앞에서 보시게 되면 스태틱 초기화 영역이라고 해서 스태틱 멤버 필드의 값을 초기화하기 위한 영역이다라는 거고요. 이 스태틱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여러분들 옆에다 적어두세요. 프로그램 시작 시에 메모리가 할당되고요. 프로그램이 종료해야지 메모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하고 종료에 따라서 메모리가 관리되기 때문에 생성자에서 일반적으로 값을 초기화하거나 뭐 이러한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서 초기화를 시켜주냐면, 스태틱 초기화 구문은 static, static이라는 글자로 시작하고요. 블록 열고, 블록 닫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yul, 이율이라는 공간을 기본적으로 얼마로요? 0.05%로 해두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해두는 거. 마치 이런, 생성자의 역할인 것처럼 초기화 역할을 여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언제 실행된다고요? 요두 문장은 프로그램 시작 시에 실행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객체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 스태틱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 줄 보이시죠? 이 글립스에서. 노란 줄은 이렇게 this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율이란 이 공간이 스태틱으로 되어 있으면 공유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니 거, 내 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거,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에 것들은 니 거, 내 거가 필요하죠. 내 이름이 있고 니 이름이 다르고 뭐 이렇게 틀린데 돈도 내 돈이 있고 니 돈이 있지 뭐다 같은 돈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율 공간은 나도 0.03%, 니도 0.03%뭐 이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라고 적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적으면 노란 줄이 뜨게 되고요. 보통 이럴 때는 뭘로 접근하느냐? 바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을 해줘야지만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란 줄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 this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클래스 이름. 딴 거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접근 못합니다. 왜? 니 거, 내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니 거, 내 거가 없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변수들을 바로 클래스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래스 필드, 클래스 멤버 필드 뭐 이러한 식으로 부르는데요. 여하튼 스태틱이라는 것은 좀 특이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스태틱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러한 스태틱은 스태틱 초기화 영역에 의해서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딴 데서 하고 에러 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이러한 공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잘 써보십시오. 뭐 그런 뜻이고요. 뭐 여기에다가 다이렉트로 이퀄 해갖고 값 주신다고 해도 뭐 그것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위에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초기 값을 줄수 있는데 뭡니까? 생성자에서 주듯이 마찬가지 얘도 여기에 초기 값을 줄수 있는데 스태틱 초기화 구문이라는 것도 있다. 뭐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 가능한 그러한 그 이름이 바로 static이라는 멤버 필드다. 혹은 멤버 메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static 메소드는 static 필드를 컨트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메소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static의 그 이율 공간 같은 거는 굳이 누구 걸 바꾸면서 이렇게 변화되고 뭐 이런 거보다는 뭐가 더 좋습니까? 그죠? 중간에서 이율을 싹싹 바꿔줄 수 있는 독특한 메소드 하나를 따로 만들어 두는 게더 관리가 편하겠죠. 그래서 메소드를 스태틱으로 만들어두면 역시 객체하고 관계없이 호출할 수 있는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적어놨네요. 객체 발생 전에 메모리가 할당된다. 프로그램 시작 시 할당된다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태틱 멤버 필드를 활용하는 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스태틱 멤버 필드는 우리 보통 멤버 필드들 전부 다 프라이빗이니까 객체 이름으로 접근 못 하잖아요. 그럼 메소드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예의 값을 바꿀 수 있는 메소드로 static이라는 글자를 적은 메소드 void set iyul 하셔서 float iyul dist가 아니고 exam underbar 02 underbar sub.iyul 이율에다가는 iyul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래스의 명을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그죠? 왜 클래스 명을 적어야 됩니까? 당연히 멤버 필드의 이율인지 매개 변수 이율인지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 클래스 명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요때는 this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static에는 0번째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this 한번 써볼까요? this.이율 뭐 이렇게 단순하게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에러가 뜨죠. 왜? this가 뭐냐? cannot static context static context 안에서는 this를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겁니다. 여기 0번째 매개변수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성자나 일반 메소드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this라는 것을 다 가지는데요. 유일하게 this를 안 가지는 게 뭐냐면 바로 요 static에 관련된 요 놈들만큼은 this라는 놈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this를 사용할 수 없죠. this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display 호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디스플레이 호출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호출하면 디스플레이라는 요 메소드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디스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얘는 디스가 바로 필요한 멤버인데 디스라는 놈을 여기서 쓸수 없대요. 요 안에서는 쓸 수가 없는데 요 디스플레이 당연히 호출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자바 메소드 배우실 때 있죠? 그 제어문 다 끝나고 7단원인가요? 7단원에서 자바 메소드 배울 때 제가 지금 메소드는 그 void main 안에서 쓰려면 일단 static으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설명드렸던 기억 그 나시나요 혹시? 네, 그 기억 안 나시면 7단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느냐? 일반 메소드 만들어 놓으면 static에서는 this 때문에 호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메인이 뭡니까? 메인 메소드 딱 보니까 메인이 static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인 메소드 안에서 static 메소드를 호출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제가 위에서 메소드 AAA 같은 거 만들 때 무조건 어떻게 적으라고요? public static AAA 뭐 이런 식으로 적으라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얼핏 나네요. 그럼 여기서 호출한 이 디스플레이는 다 뭡니까? 뭐 이러한 의문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메소드를 다이렉트로 호출한 게 아니라 요 객체를 통해 갖고 호출한 겁니다. 객체를 통해서 호출하면 되나요? 아, 그건 됩니다. 그건 어디에서는 뭐 스태틱이든 아니든 그건 관계없이 됩니다. 해볼까요? 여기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객체 하나 서브 es는 u exam 언더바 02 언더바 서브 하셔갖고 뭔가 객체 뭐 c라는 거에서 돈 1000원 에서 이율 0.05 하셔갖고 만들어 놓고 es.display 이러면 에러 안 납니다. 그래서 객체 만들어 놓고 쓰는 거는 그 어떤 곳에서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이렉트로 같은 멤버끼리 서로 간에 막 호출할 때 지금 여기서 디스플레이 호출한다고 이거 에러 나나요? 안 나잖아요. 여기에서는 디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멤버들끼리 서로 호출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객체 가지고 쓸 때도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스태틱에서만큼은 디스가 없기 때문에 디스 쓰이는 놈들은 호출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또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이 안에서 네임 호출할 수 있을까요? 네임? 네임. 안 되겠죠. 네임도 뭡니까? this.name이잖아요. 예, 안 됩니다. 그래서 this라는 예약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안 되고요. 돈 호출할 수 있을까요? this.돈? 안 됩니다. 역시 this가 들어가는 놈들은 다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그럼 반대 한번 볼까요? 반대로? 반대로는 뭐 이미 다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요. 여기 그 void display, static 아니죠? static 아닌 데서 static 호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호출되잖아요. 그죠? 스태틱 아닌 데서는 스태틱이 잘 호출된다. 이거는 뭐별 문제 없는 겁니다. 왜? 스태틱은 아까도 표시해봤지만 여기에서 제가 클래스 이름 안 적고 디스라고도 적어봤죠? 일반적으로 스태틱은 니 거, 내 거가 없지만 니 거도 되고 내 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 거라고 불러도 되고 내 거라고 불러도 되고 뭐 그러니까 디스라는 개념을 써도 관계없기 때문에 이러한 스태틱은 일반 메소드 속에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일반 메소드나 일반 변수가 스태틱에 들어가는 거 그건 안 된다고요. 그때는 객체를 발생해서 쓰든지 뭐 여하튼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뭐제 얘기가 이해가 제대로 되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스태틱이라는 용어가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예제를 하나 제이뱅크 클래스를 만들어 갖고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제를 하나 내어놨는데요. 그 문제 푸시면서 스태틱에 대해서 좀더잘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